부분 자체가 그 이제 아까 이거 제조물 이 얘기했잖아요. 그 제조물 당의 당의 제조물 아, 참, 이거 당의 제조물에 뭐지? 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그지? 이렇게 놨다, 그죠? 여러분, 이 당이란 말은, 이 당이란 말이 어떤 말이야? 바로 그 당사자,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 같으면 화장품을 샀어. 화장품을 산 거야, 그지? 화장품을 사가지고 발랐는데, 갑자기 얼굴에 막 피부 트러블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당의 제조물 뭡니까? 화장품, 이거. 이게 당의 제조물이야. 그럼 뭐 뾰록지? 뾰록지? 뾰로지가 나기 시작했어.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이게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제 우리 이 제조물 책임보험 여러분, 이 법을 통해서는 뭐를 배상받을 수 있느냐? 예를 배상받는 거야. 그죠? 그럼 이 화장품 자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지, 그지? 이거는 이 제조물 책임법 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받는 거니까. 자, 이런, 자, 우리 민법에 가보면은, 이런 걸 우리가 확대 손해라 그래. 확대 손해라 그러는데, 이거는 몰라도 관계없어.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심도 있게 질문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답하는 게요. 이런 걸 우리가 확대 손해라 그래. 이게 원래 물건이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손해가, 이게 확대 손해란 말은 뭔가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물 책임법으로서 우리가 배상받은 예예예. 아, TV가 뭔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터져가지고 그지 뭐 불이 났다든지 TV 홀라당 탔다든지 그지 뭐 화재 제조물 책임법은 이것들이야. 얘네들과 뭐 TV가 뭐가 문제가 있었고 화장품이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뭘 가지고 배상을 받느냐? 이거는 민법입니다. 우리 민법 들어가면은 뭐 담보 책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몰라도 관계없어. 아니, 그런 어떤 그 제도가 있어. 그걸 통해서 이런 손해배상 받는 것이고 얘는 이거 뭐 담보 책임 이런 게 있어. 이거 몰라도 관계없어. 이런 게 절대 이런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배상 받는 것이고 요거는 확대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은 요거만. 요거는 또요 별도의 또 뭐가 있습니다. 그 책이 있어. 우리는 요것만. 여기서는 얘들만. 이거지, 여러분. 아, 봐봐요. 아니, 내가 화장품을 발랐더니 갑자기 뺨에 얼굴에 뾰록지 나기 시작했네. 내가 이거 인공관계를 어떻게 입증해, 이거라. 그죠? 화장품에 뭔가 성분이 내한테 안 맞아가지고, 그지? 그게 뭔가 내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내 뾰록지가 생겼네. 이걸 내가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거지. 그거는 입증하지 말라는 거. 원래 안 바르던 것을 발랐더니 생겼네. 그러면은 개땀내 생기겠지. 뭐 인간계 다 추정해 줍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야. 뭐 그냥 여기서 요걸 더 설명하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건 그냥 결론만 알면 돼. 여러분들은 약간만 보충했습니다. 여러분 가면은. 화장품 자체가 문제가 있고 TV 자체가 문제인 것은 손해배상 안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해주는데 다른 논리로 해준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손해 발생하는 손해마다 우리가 이 손해를 배상해주는 논리라든지 법이 약간 다르게 적용된다 이야기, 그렇지? 그런 차원입니다.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해주는데 다른 어떤 그 법리를 이용해서 해준다는 이야기야. 그 정도 보충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환경과 저작권은 굳이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만 여러분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딴게 아니고 거기 여러분 거기 그 745페이지 환경오염 피해 발생했죠. 사법 구조 보세요.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인근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공장에서 막 오염물질이 나와서 그리고 이 우리 인근의 하천인 거지. 하천이 지금 오염됐어. 그래가지고 인근에 있던 그 주민들이
막 이래 가지고 갑자기 막 두드리가 생기고 막 하기 시작해, 그지? 이런 거지. 환경 문제다, 그죠? 이때 그럼 이 주민들이 이 기업 이런 거에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는가? 이때 적용되는 법이 어떤 그 영역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 지금. 이때 적용되는 법이 뭔가니까 이때 이 주민들이 이 기업을 상대로 이 오염 피해로부터 배상받기 위해서 적용되는 법이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어요. 이런 법들도 이 법들도 어떤 그 법리냐 이거 다 무관심이에요. 이법 자체가 이는 우리가 이 주민들이 기업의 오염 배출 행위로부터 우리가 배상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손해배상 받는 거지. 손해배상 받을 때 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 입증하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이것도 무과실책임. 이건 뭡니까? 이런 경우는 기업의 고의 과실을 주민들이 입증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거기에 74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사법적 구제 손해배상 해놨다 그지? 거기서 그세 번째 줄 보세요. 이에 비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은 무과실 책임을 채택하고 있다. 그것만 체크해보세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환경정책기본법은 어디?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혹시 내가 문 한번 열어봐봐. 문 한번 열어봐봐. 뭐가 있는 건 냄새 나나? 불꽃 안 보이지? 불꽃 안 보이는 건 괜찮겠지? 예산이 떼 나가자. 삼층이잖아 그죠? 떼 나가면 되지. 됐고 됐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너기션. 그래서 환경 오염에서는 사법적인 구제는 손해배상 받는 것이고 공법적인 규제는 뭔가니까 이게 이름 다 했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봐봐요. 이 기업이 지금 기업이 이 공장을 그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장을 영업을 합니다. 공장을 한다 그지.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애당초 이 자리에는 기업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이게 만약에 이 근처가 주거지역이야. 그럼 요즘 주거지역 옆에 공장 없죠? 그러니까 이 공장 자체 잘못 들어온 거야.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겠잖아. 이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이 오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변론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걸 없애야 될거 아니야, 그죠? 이게 이제 공법적인 규제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앞에 봤던 거. 공장 영업 허가를 취소하라. 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 허가를 취소시키도 그지? 또 한편 뭡니까? 뭐 그래서 뭐이 국가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또뭐이 주민들이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게 국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이제 공법적인 규제고 이런 게 이제 사법적인 규제입니다. 아까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사법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타이틀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행정소송 제도와 국가 배상 제도 이런 게 공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장치라는 이야기야. 1번에 여러분 행정소송 제도와 국가배상제도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아 나중에 이런 내용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규제 제재를 할 수도 있구나 그지?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환경 분쟁 조정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거다 그지? 지금 환경 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 기업이 일으켰지 그지? 그러면은 이 기업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조정분쟁조정제도 있다. 밑에 여러분 내가 좀 자세히 써놨는데 이거 뭐다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몰라도 관계없고, 아,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말만 돼요. 됐습니다. 오케이. 오른쪽이 이제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은 밑에 그 종류를 조금 나열해 놨어요. 이랬는데 요건 암기합시다. 일단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어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별개다. 별개야. 이게 이제 이걸 묶어서 지식재산권에 표현합니다.
잘해도 상관은 종류가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뭐 우리 시험에는 잘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가지니까 한번 읽어볼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게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권리들이 인정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행정관청에다가 등록을 꼭 해야 돼. 등록. 등록 안 하면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내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호 못 받아. 이걸 어떻게 한다고? 특허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을 튀기면 그때부터 보호받는 얘기야. 등록이 돼. 그러니까 이러면 뭐 20년, 10년 이런 건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냥 뭐 등록해야 된다. 그까지. 두 번째, 그네 가지 암기하시고. 다음 밑에 이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뭐 저작 인격권, 저작 이거 굳이 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암기할 필요 그냥 아 저작권이 별개 있구나. 그런데 저작권은 이 보호 기간이 70년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작권자가 사망한 저작권자는 죽을 때까지 보호받고 사망하고 난 이후에도 70년 동안 보장받습니다. 이거는 등록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저작물이 있으면은 그 자체도 보호받아요. 최근에 여러분 이 저작물 때문에 제일 재밌는 친구가 그 여수 앞바다 그 놀이 그 누구죠? 버스커 아니에요 버스커 그 여수 앞바다 하고 또뭐 벚꽃 엔딩 그지? 우와 그건 해마다 그냥 벚꽃만 놓으면 그 노래 나와 그지? 그래가지고 있잖아 걔는 우리 벚꽃이 설마 우리나라에서 없으시겠어? 해마다 벚꽃 때문에 놀래가 그거지? 걔는 그 저작료는 죽을 때까지 받고 죽고 나서도 70년 또 이러면 4, 5, 70년 같으면 자식대랑 손자까지 애태거립니다. 그 친구 빌딩 사잖아요. 이 친구 빌딩 사세요. 그런 소리 들으면 이제 우리가 이게 앉아있는 게 되게 막 그냥 험하게 막 느껴지는데 우리는 이제 이 능력이 다르니까 우리는 공부해야 돼. 등록할 필요 없다 그죠? 근데 보통 등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지? 그러나 그렇다. 자, 넘깁니다. 됐어, 다 넘깁니다. 오케이. 써야 됐고요. 문제로 가볼까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한번 풀어볼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문제를, 이러면 읽어, 문제 풀수 있나 봐봐. 기초 문제들. 이렇게 막 문장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으면 여러분이 뭔 소리인지 모른다 그죠? 이걸 이제 내용을 좀 알고 보면 이게 한눈에 쑥 읽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능하면 자꾸 이 책을 계속 좀 읽으라고 하는 게 이런 표현에 좀 눈에 익어야 돼요. 이게 내용들이 되게 딱딱하고 되게 재미없어. 이게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할수 없어. 좀 익혀야 돼요. 자, 이 이야기죠. 지금 우리 의료법에 이래 있어요. 의료법에 보면 의료진은 의료는 의료 이 팀은 뭘 해야 되는 거니까 환자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야 돼. 그죠? 그러면 상세히 기록 안 하면 처벌받는다. 그지? 이 의료법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에 대충 하면 어떡합니까? 대충 하면은 처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상세히 기록했어요. 근데 가짜로 기록한 거예요. 허위로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일단 상세히 기록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허위로 허위기재, 허위기재. 이 허위기, 허위, 허위기재였어요. 허위로 상세기재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지? 이걸 가면 대충 하면은 처벌, 이걸 처벌할 수 있을까? 안 돼. 상세는 하겠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게 뭐라고? 유추하지 말라. 유추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있는 이야기였죠? A가 축산물 가공법 처리법 이야기하면서 애가 그 양이야. 양을 도축하면 처벌받아요. 그럼 집에서 뭘 잡았습니까? 염소를 잡았네. 그럼 양을 처벌하니까 염소도 처벌하겠네. 안 돼. 양하고 염소는 다르니까. 그치? 대충 기록하면 처벌받는다. 그지? 근데 상세 기록했어. 근데 약간 허위라. 그지? 이건 다르다. 그지? 그래서 이건 처벌 못해요.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하여서 금지라 그럽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굉장히 엄격히 따져요. 근데 민법에서는 이런 걸 봐줍니다. 근데 형법에서만, 다른 법에서는 다 인정해주는데, 형법에서만 이걸 인정 안 해줘요. 왜? 형법은 아하고 어도 다르다고 정확히 구별합니다. 자, 그 정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풀면 돼요. 자, 펜 넘겨서 한번 봐볼까? 5번 볼까요? 5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구성요건 해당해야 돼. 두 번째는 위법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행위가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오, 예스. 그죠? 그러면은 범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만약에 어느 하나도 아니면은 범죄가 아니야. 자, 첫 번째 칸 한번 볼까요, 여러분? A는 칼을 들고 위협하는 강도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기절시켰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도망가야 돼, 그냥. 강도에 맞서지 말고 그냥 도망가세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망이로 때려서 기절시켰어요. 자, 결과적으로 누가 기절했습니까? 강도가 기절했다, 그죠? 그럼 강도를 기절시키는 그 행위를 처벌할 것인가 문제인데, 그죠? 그럼 이 친구가 강도를 뚫어 폈어요. 그럼 강도를 폭행한 그 행위는 일단 뭐 기절시켰으니까 상해죄야. 그러면 이 야구 방망이는 흉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중상해죄나 특수상해죄 이런 게될수 있습니다. 범죄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를 그 처벌할 수 있습니까? 위법성 단계에서 봤더니 뭐야? 이거는 지금 뭡니까 지금? 강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죠? 이게 뭐 정당방위로서 뭐 위법성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겠네, 그지?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의사 B는 응급실에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옷을 확 찢는 것이 뭐가 죄가 될까요? 그 재물손괴죄가 돼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해쳤다 이거지. 재물손괴죄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갑자기 지나가는 내 옷을 확 찢으면 재물손괴죄야. 미친놈이지만은. 그죠? 근데 의사가 찢었어요. 왜요? 환자를 지금 수술하기 위해서.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은 맞죠? 그죠? 남의 허락 없이 찢었으니, 그지? 그런데 위법성 단계에서 보겠습니다. 왜 찢었어요, 이거를? 급하니까, 그죠? 이걸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논리를 세울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이 가해자의 행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논리를 구성할 때 어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으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찢은 것을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우리가 그승그 승낙 이거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그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 자세히 안 했습니다. 이거는 추정적 승낙도 있어요. 그 추정적 승낙에서 뭡니까? 명시적으로 오케이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상 이 환자가 의식이 있었다 그러면은 찢어서라도 수술해달라고 요청했겠지. 그런 게 추정적 승낙. 승낙,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지만은 추정적으로 승낙했다고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여러분, 뭐, 긴급 피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구사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위법성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손님을 붙잡았다. 보통 이런 것도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로 우리가 지금 도망가잖아, 그지? 그럼 잡았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뭐 현행범 체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행범 체포고 하면 이게 뭔가니까 정당행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또 자구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돈안 주고 도망가는 잡았다는 얘기지? 어쨌든 간에 결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보나 뭐가 됩니까 이게 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 그지 구성요 이러면 이게 사람을 잡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체포죄야 체포죄의 구술권에 해당해 그러나 위법성 단계에서 그게 뭐 정당 행위든 또는 자구 행위든 그는 위법성을 조각되는 그런 경우란 이야기야 3번입니다 3번 틀리다 그지 4번 뒤에 볼까? D는 동해안 의로 한계선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여러분 그 가끔씩 우리 옛날에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군사 분계선이 있다 그지? 있습니다. 북 그죠? 이게 남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이 있다면은 우리 이게 군사 분계선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 그죠? 그냥 바다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부들이 여러분 어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뭐 우리나라 어부들 어선들이 막 물고기 떼를 쫓아가다 보니까 휙 지나갈 수 있다 그지? 그런 뜻 합니다. 여기서 휙와 잡아가요 이렇게 군함이 와가지고 어선을 이게 납포해 간다 그지? 잡아갑니다. 국경 위반 국경을 넘어가서니 허가 주는 거지 잡아가는 거할말 없어요. 요즘은 이제 이거 서로 이제 이게 뭐안 잡아가고 봐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잡아가지고 뭘 하는 거니까 여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대남 방송. 대남방송 대남방송 시켜요. 뭐, 여러분들은 대남방송 못 들어봐. 우리는 군대 생활할 때 이게 오랫동안 저 들었어요. 뭐 대남방송 한 듣다 보면 굉장히 그 내용이 친근해집니다. 주로 뭐 대남 괴뢰들 막 그죠? 남조선 이거 남조선 괴뢰도당 그러면서 있잖아. 이 남한 정부를 그냥 이 괴뢰 괴뢰도당이 뭔가니까 도둑놈이었다는 얘기야. 어쨌든 그냥 막 남한 정부를 변한 그런 훈련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대남방송을 했습니다. 그다음 원래 도망쳐 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서 하는 이 행동이 뭐가 될까 이게 국가보안법이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그 적국을 이롭게 했잖아, 그지?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인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왜? 대한민국을 비난했기 때문이지. 두 번째, 위법성이 있을까? 위법성 조항 서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사실 이거 어느 거 해당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책임을 따집니다. 책임을 따질 때 이게 일종의 뭡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안 하면 당연히 못 살아남았겠지, 그지? 이게 뭐? 강요된 행위에서 뭐? 책임이 조각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 조각세. 그 4번도 틀렸네. 5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 앞부분에서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재밌게 잘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훈련해야 되는 것들은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12번 볼까? 1번에 행정심판과 행정 모두 사후정관, 사후적이라면 그때 뭐였습니까? 뭔가 사고 치고 난 이후에 게다 맞아요. 사전적 권리구지선이 뭐였습니까? 뭐 청문회, 공청회 이런 것들, 그지? 뭐야 그런 거를 우리가 약하고 이런 것, 이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후적 그런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행정심판과 소송에서는 모두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하는 것은 행정 심판만 하고 행정 소송은 아니야. 행정 소송은 뭐만 한다고? 위법성만 따진다. 무차 강조합니다. 3번, 4번은 다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조금 바로 여기로 저기 저기로 가볼까요? 88번 가볼까? 18번. 아, 이러면 우리 거기서 기억하고 리얼은 기억은 우리 이제 헌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 니언티크를 한번 볼까요? 자, 니언티크가 왜 틀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등등 그 앞에 거는 그 일반적인 쭉 되고 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통보하는데 15일 이내에 수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아까 물어본다고요? 수락한 거로 본다 그랬죠? 그죠? 틀린 거야. D급 보겠습니다. 제조물 등등 해서 끝에 보시면은 이때 그 제조업자에게 두 번째 줄에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 없다. 그죠? 이거는 그냥 무과실 책임이고 추정되기 때문에 굳이 입증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 니언티크가 틀린 거야. 그래서 기억 리얼은 사실은 조금 일반적인 내용인데 기억 리얼이 맞고 니언티크가 틀렸습니다. 아, 여러분 잠시요. 앞부분에 잠긴 거 있어. 오늘 한 보는 거니까 그거 좀 보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708페이지 보세요. 708페이지 보시면은 배상 명령지도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봅시다. 이거는 저번에는 설명했는데 어저께는 사실은 이걸 저번에 설명했다해서는 오늘 설명 빠트리는데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배상 명령 봅니다. 이 배상 명령은 뭔가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봅시다. 이거 A가 B를 폭행했습니다. 폭행해서 가해자다, 그죠? 가해자고 피해자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이 법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인다 그랬습니다. 하나 뭡니까? 손해배상, 그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다음에 이건 처벌해야 돼, 그죠? 처벌, 그지? 가해자를. 그 처벌하기 위해서는 뭐? 형사 소송이 발생해야 되죠? 이두 가지 사실은 재판이 벌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것 두개다 이게 기한이 많이 걸려요. 보통 이제 재판 하면 이게 한 각각 소송이 우리나라는 소송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세번 한다, 그지? 1심, 2심, 3심가 보통 3심까지 가려면은 빨라도 한 2년, 3년 걸립니다. 지금 시작하면은 한 2, 3년 뒤에 결과 난다, 그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조국 그저그그저 부인 그뭐 정경심인가 그 양반 지금 검찰에서 기소했다 그지? 판결이 끝날라면 언제쯤 끝날까요? 한 3년쯤 있어야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 까먹버려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나 까먹버립니다. 굉장히 좀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어쨌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무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법은 이렇게 났습니다. 이런 걸 인정해요. 사실은 원래 두개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해 이게 민사소송 받는다면 결국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불법행위를 따지는 거죠. 불법행위를 따지는 거야. 가해자의 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는 것. 그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지? 얘는 뭘 따집니까? 저 가해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따진다. 그죠? 이거는 누가 입증 책임? 누가 입증 책임? 누가 입증해야 돼? 가해자야, 피해자야?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여기서는 범죄가 성립한지를 누가 입증합니까? 피해자가 입증해, 가해자가 입증해. 검사가 입증하잖아. 그 요즘 그 잘난 검사가 입증하잖아. 그죠? 그지? 왜 고개를 갸둥해? 검사가 입증 안 하나? 검사가 수사해가 검사가 왜 수사를 하고 막 사람을 조집니까? 증거 찾아내려고. 자백해! 이게 이제 우리가 저이 게임의 그이이저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이론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이 범죄들을 공범들도 공범들 공범이 자백시키는 이게 게임이야 이게. 게임 원래 게임 이론이 게 게임 이론이 게 그것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경제학에서 이제 활용해가지고 막 정치학에도 활용하고 국가 간에 뭐 이런 그런 그 전략에도 많이 활용하는데 어쨌거나 이 검사가잖아, 그지? 그럼 피해자가 이 피해자는 우리 일반 개인이잖아, 그죠? 누가 증거를 입증을 잘할 것 같아? 얘일 것 같아, 얘일 것 같아. 얘는 선수야, 선수, 그죠? 그럼 이 형사법정에는 가해자가 그 진짜 범죄가 성립했는지 증거를 검사가 다 입증했겠지, 찾아모았겠지. 증거는 여기 다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 형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가 나서가 이렇게 합니다. 피해자가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 형사법정에 지금 검사께서 이 가해자의 나쁜 행위를 다 증거를 다 찾아놨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이거 하면 또돈 드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어차피 민사소송 판사나 당신 판사나 똑같은 판사니까 어떡합니까? 그 판사고 여기에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냥 저놈 저거 가해자 저거 유죄라 유죄 그죠? 폭행죄로 처벌하면서 손해배상도 같이 해주세요. 이게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배상명 신청.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사재판 결론이 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결론이 나면서 뭐까지 나오겠습니까? 배상해줘라 하겠다 그지? 이렇게 한 큐에 처리하게 한 게 배상명령 제도예요. 보세요.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끝에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도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그게 배상명령 제도예요. 취지가 이래죠, 그죠? 오케이, 고생도 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넘겨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한 19분 한번 풀어보세요. 19분입니다. 올해 나왔기 때문에 뭐 내년에 안 오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거 뭐 지역 발단적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보세요. 19번이야. 이때 이 친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뭐라고? 배상명령 제도예요. 자, 됐습니다. 넘겨서 이제 국제 정치로 갑니다.
국정치 가볼까요?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정치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 이제 법과정치의 마지막이에요. 요즘 뭐 국정치 난리죠. 뭐 트럼프 지금 국정치를 휘젓고 있는 우리나라를 휘젓고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이고 그죠? 요즘 검찰총장 와 무서워서 못,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권력자가 검찰총장입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센것 같아요. 왜알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나무나 막 대통령 욕하잖아. 근데 검찰총장은 아무나 욕을 못해요. 그게 권력자라는 힘이에요. 힘이라는 거예요. 직위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권자는 윤석열입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비정상이에요,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를 뒤집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존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 트럼프는 지금 지 마음대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가 저 방위비를 얼마 요구했습니까? 한 6조를 요구했어요, 6조. 작년까지가 우리가 했던 게 1조 한 2, 3천억을 부담했는데, 갑자기 6조를 달래요. 우리가 또 10%도 달라는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6조를. 얼마나 더 달라는 거야? 한 6배, 갑자기 한 5배나 더 달라는 거잖아. 이게 장사치 트럼프의 그 협상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 다 주진 않겠지만, 근데, 요즘 워낙 지금 막,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깡패처럼 행동하니까, 사실은 국제정치는 깡패예요. 국제정치는 깡패 세상이에요. 완전히 힘을 놀립니다. 그걸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트럼프예요. 그 지금 우리가 국제정치, 그는 국제정치를 다 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국제정치는 크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보시면은, 일단은 1번에 보세요. 기본 단위가 주권 국가야. 주권 국가. 국가 단위입니다. 이 기본적인 국가 단위.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죠. 이러면 어림도 없어.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아.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평등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야 좀 아름답게 보이니까. 2번에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다르다. 3번에 중앙정부가 없다. 우리 국제정치에는 중앙정부가 없어요. 이런 우리 한국에는 중앙정부가 있습니까? 있죠. 우리 중앙정부 있다 그지? 그 지금 문 대통령을 위한 중앙정부가 있어요. 근데 국제정치에는 중앙정부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없지만은 중앙정부 같은 역할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거 트럼프가 하려고 하니까 또 누가 지도하고 싶어요? 시진핑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파워의 크기가 100이라 그러면은 항상 미국이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뭔가 저쪽에 뭔가 한 놈이 2인자가 커오고 있다, 그지? 2인자가 커오고 있을 때 얘네들의 힘이 얘가 100이라면 한 40쯤 되면은 밟았습니다, 얘는. 밟았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미국 입장에서는 2인자가 힘을 키우는데 저놈이 인기치가 한 40도면은 밟아요. 밟아요. 주 때려. 넘어뜨립니다. 일본도 그래서 당했어요. 지금, 일본 지금 빌빌거리잖아, 그지? 끽 소리도 못하죠. 중국은 지금 80이에요. 왜이 길을 놓친 거니까, 중국이 40에서 80으로 커갈 때,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위기고, 그래, 그때가 해필이면은 미국이 힘들 때 중국이 힘을 키운 거야. 미국이 우월할 때 보니까 중국이 80도인 거야.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트럼프가 중국을 한번, 그죠? 넘어뜨려, 그지? 근데 어떻게, 한데 안 넘어가는 게 이놈이. 그 지금 놓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둘다 지금. 그런 지경이야, 지금. 이게, 그지? 국제정치는 사실 이두 나라가 왜 이렇게 하느냐 힘이거든. 그 힘은 뭘 가집니까? 인구, 군사력 이런 것들 되겠지.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는 중앙정부는 없지만은 중앙정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가 없다면은 만약에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없으면 완전 이게 혼란스럽겠지. 그래서 개판인데 중앙정부가 없다면 완전히 무정부 같아야 되는데 무정부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준무정부라 그러면. 뭔가 없는 듯이 있다, 그지? 준무정부 상태다. 질서가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그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번에, 4번에
그렇다고 그 마지막에 준무중무 상태는 오죠.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는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큰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깐 이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계대전을 우리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쳤어요. 거쳤습니다. 뭐 저때 말했죠. 이두 전쟁 동안에 한 9천만 명이 죽었어요. 한 9천만, 8, 9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지? 지금은 인구나 많지. 이때는 인구도 별로 1940년대, 30년대, 40년대 인구도 별로 없잖아. 그죠? 이때 한 9천만 명이 죽었어요. 뭐 무기도 뭐 완전 제리식 무기잖아. 소총도 뭐 단발 소총도 있었다. 다시 한 번, 이때는 원자탄도 뭐 이때 2차 세계 말기 때 나왔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은 인류가 완전히 멸종할 것 같아. 막아야 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거는 국제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에서 이상주의. 하나는 현실주의입니다. 가끔씩은 이상주의 이거를 자유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막 정확하게는 같은 게 아닌데, 우리가 크게 보면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양자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이상주의는 이렇게 진짜 이상적으로 바라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를 바라보냐?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야. 판단도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로 구성되는 국가도 굉장히 이성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그렇게 바라본다. 그지? 국가를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이성적인 존재는 함부로 전쟁 안 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 얘네들 어떻게 하나? 얘네들은 집단을 만들고,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서, 그리고 국제법 질서를, 국제법을 잘 만들어 놓고, 집단 안보, 모든 국가를 묶는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누군가 행동을, 어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그 집단 내부에서 통제하면은 얼마든지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야, 그게 아니야. 웃긴 소리잖아. 이거는 뭐, 세상은 힘의 세계다. 힘은 힘. 힘을 키워. 전쟁이 안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왜? 전쟁은 언제 발발한다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전쟁이 발발한다는 거지. 나를 공격할 거란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함부로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 힘을 키우는 게 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 확장하고, 군비 경쟁하고, 혼자 되면은 여러 가지 동맹을 짜고, 세력 균형, 군사 동맹 한다는 얘기야. 군사 동맹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놔야 전쟁이 안 생긴다. 이게 현실적입니다. 뭐, 두 가지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겠죠. 이건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게 해 보세요. 자, 그 이상주의 보시면은 방안 보세요. 두 번째 칸에 1번에 집단 안전 보장 체계를 통해서 국제 평화를 보장한다.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 제일 마지막에 국제연합 유엔이 나온 거야. 유엔이 집단 안보 체제에서 구상했던 그 집단입니다. 집단. 자, 그래서 그 위에 전제 조건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뉘앙스 오죠? 국제법과 국제질서의 그게 전제 조건의 3번 봐봐. 위에 첫 번째 칸에. 반면에 현실주의는 뭡니까? 현실주의는 아니야.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전제 조건의 동그라미 2번에서요. 우리 홉스 봐. 공부했죠? 홉스. 그지? 홉스 식으로 관찰하는 게이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방안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세력 균형과 군사 동맹을 통한 평화 유지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나토, 그죠? 나토. 나토가 이제 북대서양 그 조약기구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야.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럽이고, 이게 우리가 터키, 여기 터키입니다. 터키고죠. 터키고, 이게 러시아, 중국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지? 붙어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아시아, 그지? 뭐냐, 동아시아, 뭡니까? 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 있잖아. 그죠? 이렇게.
지금 이 나토가 요 터키를 비롯해서 요렇게 묶은 거야, 이렇게. 왜냐면 이전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옛날에 이게 소련이어서 소련.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방이 해체됐거든. 소련이라는 게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그래서 소련인데 이그 소련 안에 사실 러시아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해체되면서 소련으로 남았다, 그지? 이제 요때 여러분 이게 과연 과거에 소련이 있을 때 이때 요이 소련을 지지하는 위성 국가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뭐 이게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나라 국가들이 군사 동맹체를 맺어 서로 군사적으로 딱 대립했던 거지, 그지? 이게 일종의 현실주의에 기초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요번에 여러분들 뭐별잘 모르 관심 없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트럼프가 이상 소리 해가지고 지금 터키가 좀 삐쳐가지고 있잖아. 터키 러시아가 지금 터키를 꼬시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터키가 러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되게 구질수가 억지럽습니다. 지금 되게 싫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료는 뭘 기억하라고? 유엔은 뭐다? 유엔은 이상주의. 나토는 뭐라고? 현실주의.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잠시 끊겠습니다.